김천에서 이번 주말 김밥 축제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MZ 세대를 대상으로 김천하면 떠오르는 걸 물었더니 김밥 천국이라고 답한 것을 착안해 기획했다는데요. 벌써 SNS를 타고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과 밥에 단무지 그리고 갖가지 재료를 넣어 돌돌 말면 완성되는 김밥. K푸드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김밥은 소풍의 추억에 빠질 수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입니다. 김천시가 김밥과 소풍을 주제로 한 김밥 축제를 사명제사 공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지난해 MZ세대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김천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트렌드 조사를 한 결과 김밥 천국이라고 답한 데 따른 역발상으로 기획한 행사입니다. 김천 천국이라고 김천이 이제 많이 공모가 돼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김밥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직원들 의견이 이제 도출된 과정에서 축제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큰 관심을 끌자 김천시도 행사 기간 지역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000년대 초반 히트곡 김밥을 부른 가수 자두를 초청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같은 기간 황금시장, 야시장과 부곡 막고울 축제 등 도심과 연계한 12개의 행사도 열어 도심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김천 농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쿠킹 대회 우승 김밥에 편의점 출시 협약으로 지역 농특산물 알리비 역할로도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확대해가지고 경상북도나 그 문화관광부의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키워나가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첫 행사인 올레 축제엔 추억의 수건 돌리기와 청기 뱉기 게임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행사 기간 교통 혼잡을 우려해 종합운동장과 태화초등학교에서 행사장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15분 단위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